제가 지금 드리는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점사랑 그 사람도 똑같은 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서 생년월일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봐요. 생년월일 바로 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1969년 10월 10일 남자. 딱 여기까지. 이분 사주에 이게 철창같이 느껴지지? 네, 철창같이 이렇게 철창같이 느껴지는데 포승줄? 포승줄이 보이고요. 네. 피 묻은 칼도 보이고. 죄를 짓고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서 묶여 있는 느낌인 거죠. 죄를 짓고 묶여 있는데 그냥 피 묻은 칼이 얼핏 싹 보였다는 거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지금 우리 PD님이 나한테 얘기한 그 사람의 형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남의 귀한 생명까지도 이렇게 뺏을 수 있을 정도 그런 강한 살이 있어요. 같은 사주로 가지고 태어났어도 정말 사업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PD님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범죄자를 인식을 하고서 나한테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은 범죄자라는 얘기지. 그분은 유년 시절에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불행한 그런 과거가 보이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산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학대든 폭력이든 뭔가 당했을 거야. 당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 그냥 그런 게 많아요. 워낙에 본인이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약자를 보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영혼이 없어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성할 수가 없어. 합리화시킬걸?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이 사람은 합리화시키지 반성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약자를 상대로. 절대로 강한 사람한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강한 자한테는 오히려 굽신굽신. 약한 사람한테는 순간 눈빛이 변할걸? 계속 보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드냐. 화풀이 대상으로 한을 몰라. 이 사람들이 해안 사람들에 대한 그 한이 자꾸 여기로 들어와요. 너무나 큰 주변에서 너무 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을 보는데 화가 올라오면서 몰라 많이들 그런 나쁜 짓을 했나 봐. 나보다 약간 약한 자라면은 여자겠지. 여자나 조금 어린 친구 막 동물들 막 어린 친구들이나 그냥 동물들이 되겠지. 그죠? 동물들? 동물들이 되겠죠. 동물들도 약자니까 그걸로 자기 화풀이 대상? 계속 보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에휴.